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, 월요일 김동완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데자뷰란 말입니다. 분명 처음 보는 광경인데 왜 꼭 언젠가 한 번은 본 듯한 때가 있죠? 기시감이라고들 얘기도 합니다. 요즘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면서 흡사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생각난다고 합니다. 꼭 그때 같다고 합니다. 혹은 훨씬 심한 위기가 온다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온다고 하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데자뷰도 각자 다 다르게 느끼나 봅니다. 2008년에 혹독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감으로 느낄 것이고요. 또 그 위기를 잘 활용했던 금융시장의 승자들은 또 한 번의 빅 찬스가 온다고 밤잠을 설치고 있겠죠. 요즘 도화 신문이나 방송을 보십시오. 2008년 금융위기를 정확하게 예언했다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? 사실 좀 그렇습니다. 제가 알기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당시의 위기를 정말 그렇게 큰 위기가 올 줄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미국이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망한 나라였습니다. 그저 주택시장이 버블이었고 주가도 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. 시장의 분석가들 그렇게 현명하지도 않고 냉정하지도 않습니다. 오히려 영화 빅쇼트에서 보시듯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. 저 역시도 이번 금융시장의 불안이 정말 위기로 갈지 아니면 그저 대세 상승기의 조정쯤으로 끝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저의 데자뷰는 2008년 가을 리먼 사태로 인한 전 세계 주식시장의 붕괴나 또 그 후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한 전 세계 증시의 급반등 국면에 있지 않습니다. 저의 데자뷰는 바로 2008년 3월 미국 투자은행이죠. 베어 스턴스의 파산에 있습니다. 골드만삭스라 모건 스탠리에는 못 미치지만 베어 스턴스는 월가의 전통 있는 투자은행이었습니다. 적어도 이 베어 스턴스의 파산은 불과 6개월 이후면 몰아칠 미중의 위기에 예고편임이 충분했습니다. 그 6개월 동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누구나 걱정하는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얘기도 하고요. 또 인류의 역사, 특히 금융시장의 역사는 버블과 위기가 항상 반복된다는 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헛갈릴 땐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상책이라는 말들도 합니다. 그래서 과연 그럴까요? 투자의 세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. 우리가 하고 있는 투자가 어디 비단 주식만 있겠습니까? 예금을 하거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투자의 다른 측면입니다. 투자자 여러분, 많이 힘드실 겁니다. 인생도 그렇듯이 투자의 세계도 이런 큰 변동성을 잘 거치고 나면 그 지경이 넓어진다고 합니다. 긴장의 끈을 놓치지는 말되 긴 호흡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보시죠. 저희 증시라인 11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